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TV에서 이제 12.7, 11.12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한바 있는데, 특별히 지금 12.7, 11.12, 조직이 아마 실무를 총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분이 그 코로나 시기 때, 그 정부 당역에 방역 지침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으시고 현장 예배를 고수한 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결국 이제 그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다. 결국에는 이제 예배당 밖에서의 어떤 임시적인 예배 행위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전제를 일단 깔고 결국에는 현장 예배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다. 이런 어떤 그죠? 주장을 펴시면서 그 아마 코로나 시기 때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시에는 그 현장 예배만이,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연합 예배는 솔직히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벗어난, 그죠? 그 예배당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텐데, 그러면 그 예배가 과연 또 과거에, 손인범 목사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네, 당시에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이런 그 모순된 주장을 하시게 된 배경, 또 경위, 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그 단체는 뭐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실천운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번 12.7 연합예배 및큰 기도회가, 그죠?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가 될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논평과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조직위 측에서는 어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자가당착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좀 해명을 해야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떤 설명이 되어서, 그 집회의 어떤 당초? 목적에 따라서 200만 성도를 동원하려면 어떤 그런 정당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현보 목사님이 정당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가지가 좀 우려되는 것이 그세 번째 이제 문제적인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윤실에서 그 예배는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마땅히 12.7 연합예배 및큰 기도회 조직위 측에서는 정당한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